하나로 만드는 원본룸 곰인데요. 이곰 형태를 크리스마스 컨셉에 맞춰서 변화를 주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360 레드 1개, 화이트 1개, 그다음에 160 화이트 2개 또는 1개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 일단은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절반 정도만큼만 대략 불어주면 됩니다. 화방울은 곰의 주둥이 부분이 되는 방울이고요. 그래서 크지 않게 만들어도 됩니다. 다음 방울은 곰의 뒤통수에 해당하는 방울인데요. 주둥이 방울보다는 약간 큰 방울과 그다음에 받쳐주는 작은 방울로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섯 개의 방울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 방울은 볼이 되는 방울, 그 다음 두 번째는 귀가 되는 방울,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마가 되는 방울, 네 번째는 다시 귀, 다음 다섯 번째는 다시 볼, 대칭으로 되는 형태의 방울입니다. 첫 번째 세 방울을 뺀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방울을 함께 잠가 주는데요. 볼과 볼이 잠기는 방울입니다. 첫 번째 만들었던 주둥이 방울이 그 안쪽 중심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다섯 개의 방울 중에 작게 만든 두 방울이 귀가 되는 방울인데요. 호주목고기 형태로 해서 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곰의 얼굴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은 몸은 산타 옷을 입은 곰으로 만들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교체하겠습니다. 350 레드에 바람을 넣을 건데요. 350 레드도 끝까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반만 접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레드를 얼굴 꼬임자리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360 화이트와 함께 매듭 찍고 잘라내면 됩니다. 네 개의 방울을 만들 건데요. 곰돌이의 팔과 다리를 표현하는 방울들이고요. 그래서 총네 개의 방울을 뽑아주면 됩니다. 네 개의 방울을 꼽은 다음에 잠가주면 됩니다. 가운데 몸통과 등이 되는 방울을 만들 건데요. 먼저 방울 하나 만들어서 아래쪽 꼬임에 걸쳐줍니다. 다시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목이 되는 자리에 잠가주면 됩니다. 잠근 다음에 남아있는 360 레드는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160 화이트를 이용해서 산타봉 느낌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약 5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앞에서 먼저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팔과 다리 를 구분하는 꼬임이 있는 자리를 둘러서 허리 라인을 표현해 줍니다. 눌러주고 길이를 맞춰 코와 잠가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목을 둘러줄 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쪽 몸통의 길이에 맞춰서 방울을 꼬아줍니다.
이어서 작은 꼬주뽁뽁이 방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목을 둘러주면 됩니다. 목을 둘러준 다음 길이를 맞춰 꼬아 잠가줍니다. 만든 다음 나머지에서는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고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작은 방울들은 안쪽으로 넣어서 위치를 정리하면 됩니다. 모자를 씌워주면 완성됩니다. 앞서 잘라냈던 360 레드를 이용해서 모자를 만들 건데요. 바람은 살짝만 넣어주면 됩니다. 레드 바람 길이는 곰의 이마 방울보다 약간 긴 느낌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매듭을 이용해서 곰돌이 귀 한쪽에 걸어줍니다. 귀에 걸어준 다음에 공기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꼬리 쪽을 이용해서 반대쪽 귀에 걸어주면 됩니다. 양쪽 귀를 이용해서 걸어줬는데요. 이때 공기가 양쪽으로 밀어서 느슨하게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자 테두리를 둘러줄 부분인데요. 160 화이트를 약간만 풀어주면 됩니다. 작은 방울을 꼬아줍니다. 빨간 모자 부분을 둘러줄 건데요. 이때 모양을 둘를 수 있게 먼저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화이트를 둘러주면 됩니다. 레드 방울을 둘러서 뒤쪽에서 길이를 맞춰 잠가주면 됩니다. 잠근 다음에 작은 방울 하나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주입구와 함께 잠가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방울을 안쪽으로 자리 잡아 마무리하면 됩니다. 산타복을 입은 곰을 완성을 했고요. 여기서 좀 더 귀엽게 표현하고 싶으면 지금 160 잘라낸 부분을 이용해서 눈동자를 끼워주면 됩니다. 160 끝에를 이용해서 두 개의 작은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귀의 풍선은 정리합니다. 눈동자 위치는 주둥이와 귀 사이에 홈이 되는 자리에 끼워주면 됩니다. 곰의 눈동자를 그려서 완성했습니다. 풍선 하나로 만드는 곰을 이용해서 의상을 입혀 산타복을 입은 곰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형태를 응용해서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Merry Christmas!